신천 돗자리 축제 제6회를 맞이하여 네, 정말 유쾌합니다. 네. 네, 아주 좋아요. 스타 가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섭 네. 씨 다음 가수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진또배기 하시죠. 네, 이성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천 돗자리 음악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보니까 대구에서 제가 두 번째 무대를 서는 것 같은데 대구 시민이 오늘 다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아요. 어쩐 진짜 너무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폭염 같은 더위에 오늘 뉴스 보니까 많이 대구가 많이 덥던데 오늘 또 이런 좋은 무대 하느냐고 또 하나님이 보아서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어서 부를 노래 제목은 어허랍니다. 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선창을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하면 여러분들은 어허라 디허라 쿵짝쿵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하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어허라 디허라 쿵짝쿵짝. 대구 시민이 전체 지금 다 모였는데 대구 시민 목소리가 저는 마이크 목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육성이니까 전체 대구 시민이 다 해야 저 마이크 목소리하고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허 라디오라 쿵짝쿵짝.
좋습니다. 역시 대구 시민들 넘버원이십니다. 문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대구 시민들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라디아라 쿵짝쿵짝.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디오라 쿵짝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손뼉을 치면서 얼굴 보면 여자 제자리 걸음 오라디오라 쿵짝 쿵짝 물 따라 껑충 잘 듣니 오라디오라 쿵짝 쿵짝 다리가 어딘가 살펴봐도 도 아닌 게 있을 리 있나 아이들하고 미 장난 아닌데 손도 마누라 생각도 많아 내가 뭐 마술사 슈퍼맨인가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니 머리가 미쳐 다리가 부들 두 다리 핑핑 거래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몇만원 거리는 용돈인데도 오라디오라 쿵짝 기뻐서 춤추 우리 엄 오라디오라 쿵짝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오라디오라 쿵짝 언제나 보나 더 붙여줄지 오라디오라 쿵짝 요도가 뭔지 이성이 뭔지 오라디오라 쿵짝 요즘 아이들 너무 무서워 몸이 먼지 짝퉁이 반쳐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전세랑 기름값 손들 중매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기죽지 말고 이것도 뛰면 좋은 날 봐요 밝은 날 봐요 어깨를 활짝 펴요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도 아닌데 있을 리 있나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아이들하고 몇 장난 아닌데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소금도 마누라 생각도 많아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내가 뭐 마술사 슈퍼맨인가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도깨비 막마인 줄 알아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니 머리가 빈청 다리가 부들 두 다리 빙빙 거래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 오라디오라 쿵짝쿵짝 오라디오라 오라디오라 쿵짝 네, 아 정말 시원합니다. 네, 참 얼굴은 굉장히 서구적이신데. 개인적으로 네. 외국 배우 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뭐 합이 20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몸매가. 조심하세요. 아, 네. 네, 계속해서 다음 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귀여운 여동생들이죠. 네. 오빠가 다 쏴야 되는데 자기들이 쏜답니다. 착한 가수네요. 네, 오늘은 내가 쏜다. 미소 걸스. 밥 쏴. 밥 쏘라고. 리듬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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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날 따라
점점 열기와 또 뜨거운 박수 소리가 귀를 따갑게 합니다. 네,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네, 현섭 씨. 네. 아까 대구에 정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가씨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요? 이런 절세 미인들이 없어요. 어디 가도 없습니다. 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네. 코타키나발루, 필리핀 보라카이 가봤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어볼 때는 언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요, 또 패션의 도시. 네. 정말 제가 잠시 쇼핑을 했는데요. 정말 옷을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세련돼 되게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정말 패션의 도시 대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흐뭇합니다. 네, 현섭 씨 말대로 정말 미인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네, 자주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개할 가수 소개해드려야죠. 네,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남자의 길, 네. 정의 약한 남자 등등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우리 트로트계의 신사, 멋쟁이 고영준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흔들흔들리다 보랬었네요 이나 사나이가 울긴 왜 울어 한 잔술에 왜 울어 끝까지 꺼 잊으면 되지 정해져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마음씨 좋고 인심 좋은 가수 최성민이 부릅니다. 소중한 당신. 엄마는 나이에 우리 서로 만나 사랑을 고백했지 똑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 너무나 아쉽습니다 당신의 봄든 모습 어디로 가고 연애하는 당신 모습 가슴이 아파요 아 세월아 멈추
줄 수 없겠니 힘들게 살아온 당신께 내 마음 전할 때까지 나에게 소중한 나에게 소중한 사랑합니다. 태경의 노래죠. 나만의 사랑. 안녕하세요. 자리 음악회와 함께하는 스타 가요쇼. 네. 점점 열기와 성화가 정말 대단하죠, 현섭 씨.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이고요. 예. 우리 저쪽에 서서 또 이쪽에 서서 박수 함께 쳐주시면서 함께 노래 불러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중동교에서부터 저기 범어동, 산격동까지 저쪽까지 다 앉아 계십니다. 정말 범어동, 쌍격동, 네가 깎아 먹으라 할머니까지 쫙 앉아 계십니다. 아, 12만 우리 명. 심현섭 씨 때문에 오늘 너무나 많은 웃음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네. 요 무대 뒤에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현섭 씨. 아유, 제가 감사하죠. 아까 이수정 씨 노래 부르실 때 뒤에서 춤추는 거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네,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히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하시면. 네,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가수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인계의 조수미 씨?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네. 말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 현섭 씨 어느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동부가 국민 가수 최고의 가수 김연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내로. 예. 역시 여기 오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만 명이 김연자 씨를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모습이 네. 정말 읽혀집니다. 우리 김연자 씨 우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네. 올리시죠. 남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자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다시 이쪽 고국으로 컴백하신 게 2년 되셨죠? 4년째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건강 네. 챙기면서 그렇게 네, 굉장히 하시더랍니다. 네.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로 살이 쪄서 탈이에요. 네. 저 지금 심연섭 씨한테 계속 네. 뭐라고 소리 듣고 있거든요. 왜, 살 빼라고. 그래서 감히 우리 김연자 씨 옆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날씬하시네요. 뭐. 아유 고맙습니다. 이수정 씨 날씬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자들이 보는 눈과 남자들이 보는 눈은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연자 씨를 제가 어렸을 네. 때 네. 브라운관에서만 뵙다가 이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심연섭 씨하고 저하고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러세요 지금? 누나 그 두 살인데
그, 예, 그, 지금 나이 몇 살인데요? 저 38인데. 그러니? 어, 그래서 어, 토끼 뛰었구나. 바로 반말 나오시네. 아, 근데 네. 너무너무 변함이 없으시고. 아니에요. 정말 아, 저희 집에 TV가 이제 한 대가 TV가 있으면은 네. 온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셔 가지고 어렸을 때 김연자 네. 선배님 보려고 다 모여드셨거든요. 아, 그렇다고 저희 집이 이장님 나, 집은 아니었고요. 나이가 이제 들통이 났네요. 그렇죠? 네, 젊은 나이는 아니시네요. 네. 제가 아. 김연자 씨를 소개할 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해서 나온 생각이 우리 성인 가요계의 조수미 씨라고 아. 소개를 했어요. 갑자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영광이에요. 저 조수미 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노래 잘하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어, 우리나라를 참 많이 빛내주시는 두 분이세요. 네, 그리고 키가 네. 쩍 되는 게 좀 감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김연자 씨하고 네. 함께 하시는 네. 이 시간 행복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박수를 주시고 또 얼마만큼 하나가 돼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김연자 씨가 노래 한두 곡으로 가실지 또 계속해서 앵콜을 받아주실지 그건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 네. 계속해서 우리 주옥 같은 노래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현섭 씨? 그렇습니다. 스타쇼를 아, 마무리하면서 네. 네, 김연자 씨가 나오셔서 네. 어, 무대를 달고 드릴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네.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김연자 씨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운동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덥죠? 여기서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아시는 노래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같이 불러주시고 같이 놀아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번지 없는 주먹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요. 이 노래가 벌써 24년 전이 됐네요. 서울 올림픽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무슨 노래예요? 아침에 나라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